우리 창세기 36장을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에스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다 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그것도 한 배에서 한 날 한 시에 난 상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 장남과 차남인 야곱과는 그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잔꾀가 많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에서는 아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벽창호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그 마음속에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인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것밖에는 생각 없습니다. 그 이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인데 그 쟁쟁한 하나님이 태어난 그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육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야곱도 퍽 육체적인지만 그 속에 성령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속에 성령이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인간이면서도 그 속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늘 창문을 자꾸 열어놓는데 이 에서 속에는 성령이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리브가가 이 상둥이를 가졌을 때 이 상둥이가 뱃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두 나라와 두 민족이 너희 속에 있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형이 아우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다 같이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미신은 할 수 있어요. 그건 귀신이 와서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지고서 우상과 사신을 믿게 하는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참 살아계신 우주의 대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창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창문을 열어줘야 돼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아래층은 짐승들, 모든 짐승들이 사는 거죠. 완전히 유골 생활이에요. 중간층에는 모든 짐승이 먹을 곡식들을 갖다 저장해. 3층 제일 위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살았습니다. 창문은 오직 천정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천정을 열면 제일 꼭대기 층에서는 하늘나라가 보이지만 아래층에는 동물밖에 없습니다. 중간층에도 동물이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인간도 3층입니다. 제일 아래층인 육체는 이건 동물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동물밖에 없어요. 동물적인 욕구, 이건 뭐 하늘나라는 전혀 모릅니다. 육은 하늘나라를 몰라요. 그 다음 중간층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본주의적으로 써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성, 그것밖에 몰라요. 완전히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밖에 몰라요. 오직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영이 하늘 창문에 열리는데 이 사람들의
영인 이 3층이 다 죽었거든. 그러니 여기에 성령이 와서 하늘 창문을 열고 깨워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셨으면 아멘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영을 끌어주셨기 때문에 왔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부를 시켜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다, 뭐 부역장이었다, 조장이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 믿으시지 않아요. 다른 신앙은 사람들이 찾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끌어줘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전도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구원은 안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 늘 말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말해가지고서는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창문을 열어줘야지.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가서 타이르고 빌고 협박을 하고 해도 그런 말면 믿음이 안 돼. 믿음이란 스스로 속에서 우러나 생기는 것인데 그게 강제로 되나요? 이러므로 기도 없이는 전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민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반발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하루에 그냥 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튿날에는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굉장한 군중이 회개를 하고 온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성도로 꽉 들어찼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는 불과 12명, 그도 나중에는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났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들어 채워놓은 이 복음이 넘실거리면서 그냥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솔직한 말로 성령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형식과 의식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와 야곱을 보면 에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조금 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 그대로니까 완전히 동물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야곱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양심이 살아나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고통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편안하던데요? 예. 한 면에 깊은 의미에서는 편안하지만은 얕은 면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양심을 살려놓기 때문에 늘 성령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몸은 자꾸 세상 육체로 끌려가고 그게 우린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애통하고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고민 안 해요. 얼마든지 죄 짓고도 안 들키면 되는 거라. 들킬까 싶어 고민하지. 뭐 안 들키면 뭐 그뿐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양심 안에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는 결혼하는 것도 보십시오. 에스는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결혼 그 조금도 관심 없어요. 순전히 가나안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완전히 우상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에 속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데 그곳에 있는 여자를 뭐 취해서 아내라 생각한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런 헷 족속 중 엘론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 히위 족속 중 시몬의 딸을 아나를 아나의 소생 올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습니다. 세 아내를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으로서 취하시니까 뭐 집에 우상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 여자들이 오면 그냥 오나요? 이 아들이 오면 전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에서의 집에는 우상이 꽉 들어찼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는 딸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버지도 원치 않고 어머니 리브가도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세세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외아저씨 집을 찾아가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가가지고서 야훼 하나님을 처음부터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집 딸들을 취해서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그들의 몸종 이 네 여인을 취해가지고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 에스는의 삶과 야곱의 삶은 틀립니다. 에스는 완전히 세속적인 그 우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핏줄은 같이 탔는데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늘나라 사람, 에서는 세상과 마귀의 나라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거 보게 될 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그 누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주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걸 깜짝 놀라게 느끼십시오.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구원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아진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끌어주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끌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같이 계시면 몸부림치면서도 자꾸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돼요. 뭐 우리 인간이니까 이 육신을 따라 갈짓자 걸음을 걸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갈짓자 걸음 안 걷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육신이니까 자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목적을 향해서는 가요. 갈짓자 걸음을.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바로 뭐 세상과 지옥을 향해서 바로 가요. 바로. 그러니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흔들 하면서도 자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성령이 안 계시면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육체의 세계로 그냥 쫙 바나나 껍질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좋다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저 불쌍한 사람들 봐라. 무엇 때문에 이 청명호 좋은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며 이 귀한 돈을 무엇 때문에 교회에다 내놓으며 뭘 답답해가 가슴을 치고 울고 야단이며 참 돌아도 보통 안 돌았네. 그럽니다. 세상이 뭐 완전히 다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혼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합쳐놓으면 이건 막 도무지 안 합쳐져요. 이 정신과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딴 세상인데요. 야곱과 에서가 꼭 같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해가지고서 둘이가 맞을 택이 없어요. 끝까지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완전히 육체적인 인간이라도 그가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육체로만 살고 영혼이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이지만은 그런 육체로 사는 생활 동안에라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번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4,200만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름 부른 사람 한 천만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1,000만을 축복을 해주자니까 같이 사는 3,200만도 함께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천당은 안 갑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에 1,000만 예수 믿는 동포와 같은 땅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1,000만을 축복해 주다 보니까 3,200만도 같이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러나 천당 갈 때는 완전히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제 야곱도 내 아내를 통해서 열두 자녀를 낳았고 에서도 세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아이 모처럼 형제간이 같이 만났는데 오순도순 같이 살면 좋겠는데 사라지나요? 왜? 아, 한 마리에 한 머리에는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또 한 곳에서는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궁작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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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니까 이 두 집안이 뭐 같이 섞일 수가 없어. 같은 아버지의 두 자식이지만은 뭐 완전히 생활 문화가 달라요. 문화라 그런 건 참 무섭습니다. 생활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 자 야곱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과 마귀가 역사하면 누가 쫓겨나갑니까? 마귀가 쫓겨나가죠. 성경은 말하기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니보다 크므로 너희가 세상에 있는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 에서가 가만히 야곱이 고향 땅에 오는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거든. 늘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나 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했던 이야기나 하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마귀가 그냥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들도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멀리 이사가 괴로워 견딜 수 없어 막 꿈자리가 사납고 몸이 아프고 그냥 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같이 못 지켰으니까 우리 떠나 자꾸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땅은 에서가 오랫동안 틀을 잡고 산 땅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같이 오니까 하나님께 밀려나서 결국 마귀를 섬기는 에서는 그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 모든 종들과 가축과 소유를 가지고서 떠났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두 집이 다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에서도 가축이 풍부하고 야곱도 가축이 풍부했었습니다.
자유관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됩니다. 세일산이라는 것은 저 사해 밑에 있는 남쪽 아라바만 곁에 있는 이 산입니다. 저 남쪽입니다. 세일산에 그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족보를 여기 그다음 쭉 족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족보를 귀중하게 느낍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과 족보를 믿는 자는 말할 필요 없고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꼭 소개할 때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상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 점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유다를 낳고 뭐 쫙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왜냐? 그 조상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쌍놈으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조상 없어요. 지만 믿지. 뭐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으면 그뿐이요. 우리 한국의 미풍 양숙 중에 하나가 명절날 조상을 기억하고 조상에게 효를 다하는 존경하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제사의식은 물론 유교가 가져와서 거기에 많이 샤머니즘이 들어있는데 기독교가 그 샤머니즘을 제껴버려야 돼요. 그 이 우상 비슷한 그런 성격은 다 제껴버리고 조상을 경외하고 조상을 효하는 이런 사상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별로 안 해요. 부모도 그냥 늙으면 그죠. 양로원에 넣어놓고 난 다음 1년에 한번 가보나마나 그 부모 공양하는 것 없어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뭐 없어요.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이 성경과 같이 꼭 조상의 족보가 쫙 있어요. 족보. 그래서 조상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그 뿌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쭉 그 이제 족보가 나와요. 세일산에 그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신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서버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하나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게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서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들은 루엘의 자손에는 나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올리밤의 아들들은 여우수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밤아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는 고대돔의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거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성경책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이름인지 한 말도 모르는 복잡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아닙니다. 뿌리를 찾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조상 무시하지 마라. 족보 무시하지 마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뿌리와 족보를 무시하지 마라.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할 때 반드시 조상의 유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 장가 보낼 때나 딸 시집 보낼 때도 반드시 여러분 혈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이나 부르십시다. 이 몸에서 막무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수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보실 은혜에 소망에 닿쳐 주리라 굳건한 만족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그러면 이제 20절로 보십시다 이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세일산에 미리 와 있던 이방민족도 족보를 쫙 기록해 놨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세일산에 있던 미리 산 이방민족이 뭐 하늘나라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쫙 기록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뿌리, 그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뿌리를 통해서 축복을 밑에까지 보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민족에 아무가 의미가 없는 족본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넣어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영감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록을 허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이유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이방 족속의 족보까지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상 무시하지 마라. 대대 혈통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공자님이 가르친 동양의 윤리의 근본은 효입니다. 효가 그 윤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효가 이러면 우리 윤리 도덕의 근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아닙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하나님과 사람 관계죠. 그 다음 나머지 6계명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함께 붙여놓은 계명은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꼭 부모 공경이 인간 세상 윤리의 제일 첫째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도 인간관계 윤리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제일 첫째입니다. 이것 잘못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서 다른 것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죄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았습니다. 살인죄도 부모 공경하는 죄보다 덜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보다.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게 제일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죄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살인하지 마라. 세 번째 죄가 간음하지 마라. 네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다섯째가 내 이웃을 거역증하지 마라. 여섯째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 계명도 그 중요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죄는 지으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모가지를 댕그랑 날리면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이건 뭐 아무 죄로 생각 안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 막 그럴 수도 있지. 부모에게 불효해도 목사노로 다 하고, 부모에게 불효해도 장로로 되고 권사로 되고 집사도 다 된다. 아무도 그만두라고 말 안 돼. 그러다 누가 간음해 보십시오. 당장 목사도 모가지 댕그랑 날라가고 장로도 후리 쫓겨나가고 권사, 집사, 뭐 안수집사 할 것 없이 하고 평교인도 치리당한다. 그런데 실상은 간음하지 말라는 죄보라도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서는데,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교회 왔다 갔다고 그런데 왜 제일 큰 죄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낮은 죄는 교회 당회를 열고 치리회를 열고 야단 법식을 하냐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척도가 삐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궤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올바르게 서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이 도덕관을 확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잘 살려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해야 됩니다. 이번 감옥에서 호송 중에 탈주한 흉악범들, 그 흉악범들은 탈주했지만 그 어머니들이 여러분 신문에 보다시피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 자식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서 제발 자수하고 살아달라고. 그 탈주한 죄보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럼 왜 그런 흉악범이 생기느냐? 한국의 윤리 도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가문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가 생깁니다. 만일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서 생각하면 12번도 더 생각하고 난 다음에 탈주 안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형기를 맞추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오늘날 윤리 도덕을 세우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윤리 도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는 못되게 하면서 교회 와서 주야! 주야! 요새 그런 교인들이 뭐 허다하다, 허다해. 그런 위선과 그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 우리와 관계없고 입이 없는 이러한 족속의 족보를 쫙쫙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하여금 발음도 잘 안 되는 것을 애써 읽게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야, 인생이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란 부모의 부모 족보가 있는구나. 그러므로 뿌리 없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자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자, 호리 족속이 우리에게 무슨 호리라도 관계가 있습니까? 호리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아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부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 족속이 세운 공로는 온천 발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천당도 못 가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천 발견한 공로밖에 없다고. 그러면서도 이 우리 조상이 온천을 발견했다 이런 거라도 자랑으로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의 엄덕은 잊지 마라, 이것인 것입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만이, 올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산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고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참 성경 읽으면서 이만큼 재미없는 성경 세상에 없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없는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1.1핵도 변함이 없이 갖다 넣어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족보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족보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알라. 뿌리 찾는 거. 그래서 미국의 뭐 흑인 작가가 뭐 콘테 킨탄가 그 사람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찾아갔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희한합니다. 사람이란 뿌리가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뭣도 모르는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 점점 무슨 대학교 동창을 찾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찾다가 국민학교 동창을 찾다가 그 다음에는 내 뿌리가 뭔지 찾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뿌리를 찾는 사람이 뿌리가 쫙 내려서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러므로 이 성경은 뿌리를 중요하게 느겨라. 뿌리를 등한히 느끼지 마라. 너희 뿌리에서 온천을 하나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알아놓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온천 발견한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라도 알아놓아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든든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여기 또 에서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워서 그 여러 나라가 임금님을 세워서 있던 것을 하나님이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브라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스카 로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발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르의 아들 발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 이름은 모에다베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의 손녀더라. 요 읽은 중에서 여러분 귀에 제일 들린 게 뭡니까?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죽고 왕이 되고. 지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려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고 그거밖에 없어요. 먹다 잤다 자다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다. 족보는 다 있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왕이 되어도 죽는 것으로 끝장나고 만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산다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오직 하나 기로한 것은 죽었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었다, 장선이랬다. 그런데 그 배후의 세계는 뭡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해 보십시오.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음부소에서 불길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세상에 있는 나의 다섯 형제는 여기 오기 말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살다가 죽었다 똑같이 보이죠? 같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손 내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눈물의 세계를 떠나서 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날은 한날이 첫날 같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첫날같이 깁니다. 또 첫날을 사는 것이 하루를 지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영광 중에 큰 기쁨 중에서 세세 뭉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삶은 가생이요 이 세상 위에 진생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로 사는 삶 속에 천국에서 진실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진실로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동물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은 찐빤지라도 절간을 지었다 교회를 지었다 마음에 또 사당을 지었다는 일은 없습니다. 짐승은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종교에 대한 모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눈이 없는 것은 아예 밖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눈이 반드시 생겨나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만이 종교를 만듭니다. 그건 왜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 누가 안 가르쳐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이성적으로 배워가 그걸 자꾸 억눌러버려도 뱃속에서 솟아납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공산주의 무신론자 나라에도 종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모택동이가 그렇게 기독교를 짓눌렀지만은 기독교의 마지막 선교사가 쫓겨나간 이후 40년 후에 그때 전 중공의 기독교인 다 합쳐서 한 200만밖에 없었는데 한 40년 후에 그렇게 철저히 무신론 공부를 시켜서 기독교를 압박하라고 종교를 없앴 같은데 이제 중공의 문이 열려 들어가 보니까 최소한도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더라. 200만밖에 없던 것이 40년 만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기독교 신자. 이건 왜냐?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속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이 육체를 옷 입고 삽니다. 사람은 영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육체를 옷 입고 삽니다. 그 육체는 벗어버리지만 영은 마음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다음엔 부활의 새 옷을 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이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육혼밖에 없습니다. 그 혼이 육의 속에 있기 때문에 육과 함께 육혼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육혼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은 흙이 되고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식물같이 음식으로 사람에게 준 이유는 동물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꼭 식물과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로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음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속사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살인죄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 다음 40절에 보면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 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그 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스더라. 에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만 이 에서에 관한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에서는 한평생을 살고 그 후손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족속이요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요 이 세상 육체로만 살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37절에 가면 야곱에 보면 야곱은 계속 하나님입니다. 그의 생애 속에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소망이라고는 추호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못 누린다 해도 마음속에 넘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찬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납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쯤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주님께 탁 기도하고 서러운 것 있으면 다 울고 호소할 것 있으면 다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그 뒤에 마음에 다가오는 상쾌함과 그 기쁨과 평안이란 이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것도 막 큰 소리로 내서 기도를 하면 참 좋다고요. 여기 우리 이용달 장로님 앉아있지만은 이용달 장로님 모시고 해외 여행 가면 이용달 장로님 3층에 있고 내가 2층에 있어도 아침에 오면 2층까지 기도 소리가 들려요. 호텔이 쩡쩡 울려요. 그냥 주야 하면서 막 하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간이 콩나물만 집 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장로님이 지금 너무 부르면 온 호텔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여수생이가 와서 잠도 못 자도 고함침 어찌할고 하루도 막 이 장로님 막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고함치고 기도해. 근데 그 굉장히 부럽다고. 나는 간이 약해가 그걸 못해요. 사람 자면 그냥 혼자서 소리 큰 소리를 못하는데 그 이장로님은 큰 소리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참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조금 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영적인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나 영화나 공명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쾌함 그런 거 체험하지요 여러분. 네?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 세상의 재미는 간단히 지나가지만은 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 상쾌함은 맑고 밝고 환하고 깊은 기쁨과 상쾌함이 그 영혼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천당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내가 천당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멀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가슴 속에 그냥 체험이 되어서 이것이 심장에 울려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타락을 해요? 이런 체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라고 와서 빌어도 타락 못해요.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뭐 맹물에 자기 돈을 살만 마다고 한 가지 아니냐.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아하는가. 그러고 뭐 아이고 뭐 시시하다 막 그만둬라 그러고 안 옵니다. 그건 왜냐 그 신금을 우리는 이런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맑은 밝은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늘 말하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속에 천국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슴 속에 넘쳐날 때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당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기서 배운 것은 우리는 야곱과 같이 비록 많은 일에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고 갈짓자 그름을 많이 걷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는 누렸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없는 사람은 그 한 대로서 끝나버리고 그 영혼은 지금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의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당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지금 천당이 있는 그 사람이 육신의 장막 짓벗고도 저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금 천당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육신의 장막지 벗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느냐, 지금 마음속에 천국의 영광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